네, 안녕하십니까. 잘해낸답니다. 법무사 시험 대비 민법 핵심과 쟁점 강의, 일단 민법 총칙, 처음부터 같이 저와 함께 공부해 가면서 무엇이 핵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이런 이제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대로 적용된다. 제1조의 법률은, 민법 제1조의 법률은 형식적 법률일 뿐만 아니라 형식적 법률은 고유한 의미의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문법 또는 재정법 전체를 의미하므로 여기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나 위임명령도 포함된다. 관습법의 성립 및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습법의 성립 시기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관습법으로서 지위를 갖는 시기는 그 성립 요건을 갖춘 시기. 성립 요건을 갖춘 시기는 언제냐면은 법적 확신을 갖춘 시기라고 또 이제 다른 시험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관습법은 법적 확신을 갖춘 시기에 성립된다. 그러므로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요. 또는 이제 법원의 판결 시에 관습법이 성립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틀립니다. 그다음에 관습법은 재정법에 대해서 열후적, 열악하고 나중에 오는 이제 그다음에 앞서 오는 게 아니라 뒤에 온다는 얘기죠. 관습법은 재정법에 대해서 열후적이고 보충적인 성격이다. 그리고 그래서 민법 제1조의 취지에 벗어나는 관습법은 무효다. 그다음에 법원은 관습법이 다른 법령에 의해서 변경, 폐지되거나 그와 모순 저촉되는 새로운 내용의 관습법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존 관습법에 기속되어 이를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존 관습법에 기속되지 않는다. 관습법은 법원은 관습법에 기속되지 않는다. 법원의 관습법 무기속성에 좀 특이하죠. 그리고 관습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헌법이 법 중에 최상의 법이고 가장 우선적인 법이기 때문에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는 것임으로써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당연한 거죠. 다음 사실인 관습. 사실인 관습 법률 규정 보면은 제105조 의무 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 표시를 할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는 사실인 관습.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자, 민법의 서론 중에 사실인 관습 계속 보겠습니다.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는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또 재판의 사료로 할수 있다.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가 바로 의무 규정인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의무 규정과 배치되는 사실인 관습이 존재하더라도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없으면 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의무 규정과 배치되는 사실의 관습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법과 같은 법 시행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관한 규정들은 그 중에서 중개 수수료 약정의 소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 규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강행법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입니다. 부동산 중개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중개 수수료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라는 거죠. 그다음에 건설업 면허 등 명의대여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명의대여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이나 소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그러므로 강행 규정에 위반함으로 모두 무효입니다. 다음째 판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판례 2015년 판례인데요. 판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 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처분 문서인 서면은 문헌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헌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문헌적 해석이죠. 그러므로 문헌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헌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및 신의 측과 같은 일반 원칙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사착자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 2015년 8월 거. 채무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재산 양도 약정을 했네요. 그것이 종전의 채무의 변제에 가름하여 종전 채무의 변제에 가름하니까 대물변제죄로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은 종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추후 청산 절차를 요구하고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관한 문제다. 언제? 약정 당시 당사자 의사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명확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담보 목적인지를 가려야 한다. 매매 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매매 예약 완결의 의사 표시 전에 목적물 멸실 기타 사유로 이전할 수 없게 돼서 예약 완결권 행사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즉 매매 예약이 성립한 이후에 그리고 매매 예약 완결 의사표시 전에 예약 완결권 행사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당연히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미 끝난 겁니다. 이행불능 이후에 상대방의 매매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매매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 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채무 이행 불능이라고 말한다. 상품의 선전 광고, 그래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 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이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 측에 비추어서 시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수 없다. 다음,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교단체의 의사결정.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인데 어떤 의사결정이냐면 교인에 대한 징계 효력, 그 종교단체 내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가 없다. 2번, 일반 공중에 통행에 제공되는 통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공중에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를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해서만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과 동일한 방법으로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는데 특정인에 대해서만 도로 통행을 방해한다는 것은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그 방해를 배제하거나 장래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 방해 행위 금지를 서로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권은 물권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어떤 행위를 할수 있냐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고 또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고 그 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의 기초에서 가해자에 대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 행위를 배제하거나 물권도 침해 행위 배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해 행위 금지를 소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신의성실의 원칙,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쟁점인데요. 쟁점 1. 제2조, 민법 제2조 신의성실.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시에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신의성실 위반을 인정한 판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의칙 위반되는 판례.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재산인 토지를 매도하였더라도 그 후에 공용폐지가 되었다면 지자체가 위 토지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을 구하는 것은 처분 행위 후 20년 가까이 경과하고 공용폐지가 된 이제 와서 매매 당시 행정재산임을 내세워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는 권리 행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허용할 수 없다. 여기서 핵심은 지자체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건데 이미 처분 행위 이후 20년이 경과했고 공영 폐지까지 됐기 때문에 무효 주장은 신의 측에 반하는 권리 행사입니다. 다음 또 신의 측에 반한다는 판례를 계속 보겠습니다.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유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해고 효력을 인정했다고 할 것이므로,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 측이나 금반원의 원칙에 위배되어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해고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투고 있었다고 볼수 있는 그런 객관적 사정이 있다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를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반대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데에는 명시적인 이유를 유보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도 일률적으로 해고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아 승계한 경우 상속인의 지위에서 취득권을 거절하여 무권대리 행위를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권대리인의 의무이행을 정한 민법 제135조 1항에 비추어 금반환의 원칙 또는 신의 측에 반한다. 그러니까 무권대리인이 자기가 행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부친인 상속인이 아니구나 본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그 상속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거절하는 것은 금반환의 원칙에 반한다. 반대 판례로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받아가지고 승계해서는 무권대리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헷갈리기 쉬운 판례인데 취득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에 시효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그건 취득 시효 완성 사실 모르는 것은 자기가 잘못한 거고요.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효 주장을 할수 없다. 이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채무자가 채권 양도 하자를 간과한 채, 채권 양수인에게 변제 약속을 한 뒤에 그 채권 양도의 하자가 치유된 경우, 이거는 채무의 승인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채권 양도의 하자가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 승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효 중단 사이인 채무 승인을 부인하면서 시효 소멸의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 측상 허용하지 않는다. 즉, 채무자가 채권 양도 하자를 간과했다 하더라도 이미 변제 약속을 한 뒤에 한 경우에는 시효 소멸을 항변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갑이 하여야 할 연대보증을 갑의 부탁으로 을이 대신한 경우에 갑이 그 연대보증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자신이 연대보증하여야 될 것을 타인에게 부탁하여 그 타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는 판례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로서 요즘은 채무명의라고 안 하고 이제 집행권원이라고 하죠.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바의 행위는 신의 측에 비춰서 허용될 수 없다. 변호사 또는 세무사의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약정 보수액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적정 보수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이다. 이렇게 강행 규정에 위반한 중개 수수료 약정으로 수수료 규정을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였습니다. 마찬가지네요. 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의 사이에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 능력이 요구되는 장외 파생 상품 거래를 한 때에는 고객이 그 상품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거래상 주요 정보를 적합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설명해야 될 설명 의무가 신의 측상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니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고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관습법상 또는 조리상 일반 원칙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미 알고 있는 자에게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 가능상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란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서 책임을 뭐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으면 변론으로 하고 고지할 의무 자체를 면한다고 할 수는 없다. 아파트 분양자에게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공동묘지가 있는 거를 고지받았다고 하면은 경험칙상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화점의 부도로 인해서 백화점이 발행한 약속금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된 사실을 알면서도 부도 약속금 가치 현저하게 하락 그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자신이 그 백화점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와 상계할 목적으로 백화점이 발행한 약속금을 액면가에 훨씬 미달한 가격으로 취득하고 이를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네, 도둑놈이에요. 채무자 소유 목적물에 이미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자기 채권자가 자기 채권 우선적 만족을 위해서 채무자와 의도적으로 이게 사기죠. 유치권 성립을 충족하는 내용의 거래를 하고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이 성립을 했어요. 그 경우 유치권을 저당권자에게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당권자 등은 경매 절차라든가 채권 실행 절차에서 유치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성급 의뢰인이 차고로 자금이체 원인과 관계없이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경우에 수취인이 금원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수취은행은 그 수취인에 대한 대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안 갚으니까 수취인의 계좌에 차고로 들어온 그 예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예금 채권을 이제 받기 위해서 그 대출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그 금원 상당의 예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왜? 이 경우에는 은행이 모르는 거예요. 은행이 선의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성금의뢰인이 차고로 성금을 이유로 해서 수취은행에 그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했어요. 성금의뢰인은. 그다음에 수취인도 그게 차고 송금임을 인정을 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을 하고 있는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 채권을 자동 채권에서 차고 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고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요. 예, 그 다음 신의칙 위반 인정 판례 마저 봅니다. 농지의 명의수탁자가 농민이 아니면서 명의수탁자 농민이 아니면서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격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소재지 간서 증명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있다가 증여세가 부과되자 자신은 농민이 아니고 자격도 의사도 없었음을 이유로 농지개혁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 금반원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용납할 수 없다. 여지껏 소유권 이전 등기로서 농사지어서 잘 먹고 살아놓고는 이때 세금 증여세 부과되니까 무효 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을 했어요. 이 임대차 사실을 인정을 하면은 경매할 때 이거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을 해준 경우. 그 후에 이제 그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이를 번복하고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그리고 또
우선적 지위를 저당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을 주장한다는 거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주장합니까? 그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하는 거죠. 배당 경매 절차에서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왜냐? 금반환과 신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자,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그 일정 상속의 포기,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해서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상속 개시 후에 이제 그 약정과 반대로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신의 측에 반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 피상속인과 약속하였으나 상속 개시 후에 법정 절차에 따라 상속을 포기를 하지 아니했다면 상속 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서 등기부상 저당권의 설정을 합의했다. 이것이 바로 저당권 유용에 오르죠. 무효등기 유용 합의. 그 합의에 위반해서 등기부가 무효임을 이유로 저당권 설정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예, 이거는 이제 합의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등기부가 무효인 거는 이미 이거는 등기에 뭐라고 그러죠? 공시성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저당권 설정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금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즉, 무효인 등기였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네들이 아무리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유효가 될수 없다는 거죠. 다음, 송전성 관련 판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송전선 위에 토지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했다고 하여서 그 취득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취득자는 송전선 철거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권리 행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반한다고 할수 없다. 그 다음에 또 토지 소유자가 철탑 부지에 대한 10년간 송전선 설치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사용 승낙까지 있었다는 그런 사정만으로는 그 권리가 실효됐다거나 토지 소유권이 실효되었다거나 이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신의 측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소유권은 강제력하기 때문에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에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에 보증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뭐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서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고지할 신의 측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보증 서달라고 했는데 함부로 보증 서주면은 그 친구가 갚을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증 서준 다음에 아이고 내가 알고 보니까는 이거는 그 친구 놈이 나에게 신용 상태를 고지할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 보증은 무효입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보증인이 주채무자 자력에 대해서 스스로 조사하고 보증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자기 책임의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혼인의 이자가 친생관계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 등을 지급받으면서 추가적인 금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합의에 반해서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 판결에 따라서 상속분 상당의 가액 지급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의치 기반으로 보기 어렵다. 동일부동산에 관해서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음에도 그에 중복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격려한 자가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원 공용하게 점유해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자, 그 선등기인 소유권 이전 등기에 토대가 된 소유권 보전 등기에 원인무효라고 볼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주장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게 없는 이상 뒤에 격려된 소유권 보전 등기는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다. 그러니까 먼저 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두 개가 경합한 중복 등기일 때는 먼저 된 소유권 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볼수 있는 그런 증거가 없는 이상 뒤에 된 소유권 보전 등기에 말소를 구하는 것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에 위배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자기가 위반해놓고 아 이거는 강행법규에 위반된 약정을 제가 범했습니다라고 이거는 무효입니다라고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장은 신의칙이나 금반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강행법규인 증권거래법에 위반해서 무효인 수익보장 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를 함으로써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이미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적 무효로 된 데에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라 할지라도 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확정적 무효로 된데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되는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에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퇴직금 관련 퇴직금을 상여금 관련 판례에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당연 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돼서 허용할 수 없다. 국가가 고의로 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하였다고 해서 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신의상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한다고 하려면은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에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자신의 자가 수십 년 동안 타인의 친자로 입적된 데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지내오다가 그 자가 사망하자 자가 남긴 상속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위해서 신분 관계를 바로잡을 목적으로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상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즉, 상속 재산을 받으려는 이해관계를 갖고서 했다 할지라도 타인에게
수십 년 동안 타인의 친자로 입적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인지청구를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법률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의 측에 반하지 아니한다. 국가가 고의로 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하였다고 하여도 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면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내세워서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은 일반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완성회사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자신의 자가 수십 년 동안 타인의 친자로 입적된 데 대해서 아무런 이의 없이 지내오다가 그 자가 사망하자 자가 남긴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이해서 신분관계를 바로잡을 목적으로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비록 좀 너무 타산적이고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법률 관계를 바로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의 측에 반하지 아니한다. 그다음에 신의 측 위반되지 않는다는 그런 상법 제731조 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획에 대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라든가 묵시적으로 또는 추정적인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고 이는 강행 규정에 의해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이런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나중에 추인했다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시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한 상법에 위반해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면 무효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수년간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좀 전에 그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입원 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본인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